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주말도 다가오는데요. 봄나들이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 봄나들이 명소들도 봄 새단장 하느라 분주하다고 하죠. 그렇죠. 네. 이 무궁화동산이 있는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재정비를 마친다고 합니다. 네, 또 있죠? 네, 장수 방화동 휴양님도요. 자작나무 숲을 새롭게 꾸민다고 하는데 정말 갈 곳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진짜 봄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봄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문자 키워드에서는 우리 곁에 봄꽃이 얼마나 폈는지 문자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생방송교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보죠. 봄꽃 보셨나요? 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봄꽃들을 보셨는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길에서 노란 산수유꽃 핀 거 봤거든요. 아,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네. 네, 여러분을 찾아온 봄꽃 소식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문자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생방송비 오늘 첫 소식은 봄 기운 가득한 바닷가죠. 이 목포의 명소를 모아봤습니다. 바다 빛깔의 커피와 푸짐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함께했는데요. 지금 목포로 떠나보시죠. 지금은 SNS 전성시대, 여행도 스마트하게 즐긴다. 맛있는 먹거리부터 추억이 깃든 곳까지 지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SNS 핫플레이스 여행, 지금 바로 가자. 이야, 목포 좋다. 이야, 이 목포가 좋다 그래서 하루 놀러 오긴 했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가야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이 아침의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향긋한 커피 한 잔. 좋아, 잠깐만 어디가 좋은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목포 커피. 오, 여기 괜찮은데? 이야, 분위기도 좋고 맛있겠는데? 그래,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오늘 어디로 여행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목포의 핫플레이스는 내가 접수한다. 일단 왔음께 뜨끈한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고이. 이곳이 바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곳. 낭만적인 분위기에 마음까지 덩달아 설레어지는데. 아따, 얼마나 만난 집이길래 커피 맛 좀 봐야 쓰겠는디?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가 SNS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는 이라면서요. 뭐가 그렇게 유명한 건가요? 저희 커피는요, 크림 커피인데요. 저희가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음료인데요. 약간 목포의 바다 색을 상징하는 로맨틱 마도로스,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커피에 목포의 바다를 담아낸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색 크림 위에 귀엽고 앙증맞은 표정까지 그려 넣어주면 그야말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로맨틱 마도로스. 오, 너무 예쁜데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이걸 드시는 방법은요, 여기 보노보노와 입맞춤을 하시면 되고요. 입맞춤 하다 보면 크림이 묻는데 이 크림을 닦으시면 되고요. 보노보노하고 입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트 보이시죠? 로맨틱 마도로스와 입맞춤의 순간. 사장님, 저 이렇게 크림이 묻었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이렇게.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낭만스러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하듯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최고의 커피를 내놓겠다는 카페. 우리 로맨틱한 사장님과 함께 봄 향기를 담아낸 라떼 아트에 도전. 어때요? 참 쉽죠? 와, 진짜 무슨 마술 보는 것 같아요. 마술사인 줄 알았어요. 뚝딱 하니까 그냥 예술 작품이 팡 나타났네요.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오, 한번 따라오세요. 맛있게 먹으려면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드디어 찾았다. SNS 속 인기 폭발이라는 바로 그 장소. 칙칙하기만 했던 뒷마당을 로맨틱하게 변화시켜 커피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비밀 정원. 와, 여기 진짜 좋네요.
무슨 골목 상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을 수가 있어요? 지친 일상 속에서 조금은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게 된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뒷마당에서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로맨틱한 공간에서 즐기는 여유 한 잔과 함께 인증샷 찰칵!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목포의 명물 유달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목원동 감성 벽화마을. 담벼락을 수놓은 꽃들과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골목놀이까지. 어느덧 마을 한 바퀴를 돌다 보니 어라, 영화 1987의 연인의 슈퍼가 이곳에 있다? 여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연인의 슈퍼! 오, 진짜 똑같다! 이야! 시국의 아픔을 함께 이야기했던 연인의 슈퍼는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목포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로 등극! 쫀득이, 카라멜, 왕눈이, 그다음에 이거 먹으면 엄청 신 거 아이셔, 그다음에 이거 발바닥 모양, 이거 동전 초콜릿, 어, 너 이렇게 잘 알지? 아따, 여기까지 왔는데 인증샷은 찍고 가야지. 아유, 좀 앉아볼까? 여기가 그 우리 강동원 영화배우님께서 앉았던 그 자리. 요 자리에 지금 제가 앉아있습니다. 아, 귀를 좀 받아야겠어. 아. 근데 갑자기 왜 배가 고파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맛있는 것들을 검색을 해볼까? 오! 여기! 맛있겠는데? 목포에 왔으니까 또 회를 딱 먹어줘야지! 유후! 와, 고기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네. 이 목포 하면은 딱 회! 네. 바닷가잖아요. 네. 여기가 그 SNS상에 진짜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네. 이제 뭐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목포는 이제 바다가 끼어서 싱싱한 해산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하라회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낙지, 전복 등 해서 해산물들이 많이 나가요. 그럼 한사 그냥 푸짐하게 좀 차려주세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벌써 가게 안은 젊은 여행객들로 바글바글. 너나 할 것 없이 젓가락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 아이고, 누가 안 뺏어 먹어. 천천히들 잡사.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막 도착해서 회부터 먹으러 온 거거든요. 여기 회집이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일단 짐부터 들고 다 회 먹으려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구나. 그 막상 회집에 오니까 어때요? 먹으니까. 역시 목포 회집이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역시 광주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풍미와 식감이 훌륭한 것 같아요. 아따, 목포를 왔으면 회 한 접시는 당연히 먹어줘야지. 목포의 자랑, 바로 사시사철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고요. 뽀얀 속살 드러내 보이며 우리들의 입맛 유혹하는 활어회는 물론 홍어, 낙지, 전복, 해삼, 멍게, 꼬막 등등등. 이러다 상다리 휘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시라고요. 몸에 걱정도 팔자셔. 목포에서 이 정도는 기본이란 게. 엄청 많아서 제가 셀 수가 없는데 몇 가지예요 도대체? 저도 정확하게 쉬어보진 않았는데요. 뭐 철마다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해산물은 한 20가지 이상 나오고요. 나머지 또 야채 같은 거까지 하면 한 30~40가지 이상 돼요. 번쩍이는 젓가락을 들고 회 앞으로 돌격! 이게 착착 감기네요. 그냥 촥촥 입에. 이 싱그러운 바다의 맛, 목포 바다의 맛. 맛있어. 아직 감탄하기는 이르다. 본격적으로 최영욱 리포터의 먹방 스타트. 쉴 틈 없이 음식을 들고 입속으로 반갑게 맞아라. 거기에 얼큰한 매운탕으로 마무리까지. 목포의 맛 완전 정복. 아, 매운탕 맛있어.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뜨끈한 아랫목에 들어눕고 싶다는 형욱 리포터.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 있다는데? 우와, 여기 진짜 아기자기하고 좀 정취가 있는 게 제가 찾던 그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맞게 잘 찾아오셨네.
아기자기하면서 한옥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이미 SNS를 완전 정보. 여기가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 목포에 오셨을 때 한옥에서 쉬시다 가시는 공간입니다. 시끌벅적 도심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주목. 여기저기 사장님의 손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평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아니 사장님 들어오자마자 무슨 깜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뭐 시험 준비하나요? 왜 이렇게 종이가 많이 붙어있어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맛집이나 여행 코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긁어모은 자료를 여기에 다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네, 오늘 머무는 식당은 이곳입니다. 여긴가요? 네. 우후! 짜잔! 시골 할머니 집으로 놀러 온 것 같은 정겨운 분위기에 사장님의 섬세한 배려까지 더해지니 여행의 피로가 녹는다 녹아. 도심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 한 모금 들이키는 형웅 리포터. 오늘 하루 어땠어잉?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처럼 여유도 부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알차게 하루 보낸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쉬다 갈게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SNS 검색창을 누르고 입력. 나만의 핫플레이스 여행 출발합니다. 네, 아까 처음으로 만나봤던 캐릭터 모양 커피는 너무 귀여워서 사실 마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정원도 마치 동화 속 세상에 간 것 같은 그런 좀 색다른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커피뿐만 아니라 푸짐한 해산물, 거기에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소개해드려서 정말 1박 2일 코스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또 간 김에 영화 속 명소에서 그 영화 주인공처럼 포즈 딱 취해서 사진 찍어보면 또 좋은 여행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봄꽃 보셨나요로 준비해봤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봄꽃, 여러분 주변에 핀 봄꽃 이야기 정말 궁금하니까요. 저희 생방송 뷰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활짝 핀 봄꽃도 너무 예쁘지만 갓 피어난 아기 같은 꽃들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왠지 더 네.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봄꽃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한재진 최정혜 리포터와 함께하는 네. LTE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악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힌트입니다. 두 분 만나볼까요? 함께 불러보죠. 네. 두 분 나와주세요. 저 악기 많이 보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구석구석 어디든 찾아가는 한재진 최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네. 이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무대로 시작했는데 네. 이 익숙한 노래를요. 이 아코디언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어르신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코디언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왜 모여 계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꽃밭의 복지관에서 네네. 예, 아코디언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아, 여기서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동호회가 만든 지는 얼마나 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06년, 2010년도 6월에 네. 만들었으니까. 2010년. 와, 8년 정도. 8년 정도. 네. 아, 그러면은 선생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이 아코디언을 배우신 거예요? 아, 예, 그랬죠. 아, 그렇다면 우리 실력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편점치 않습니다만. 네. 네네. 아, 겸손하시네요. 그럼 8년 된 이제 아코디언 손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박수! 예,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건 없는 박달재. 물건 없는 박달재. 하나, 둘, 셋, 넷. 예, 그런데 좀. 아, 이 소리에 그래도 아,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코디언 네. 원래 악기가 좀 어려운가요? 예, 좀 배우가 좀 더 좀 어렵죠.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네. 선생님, 이 중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연주 잘하시는 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 그 이제 악단장을 맡고 있는 네.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그 견병렬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 기능이 참 뛰어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악단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우리 악단장님. 조금 전에 계속 네. 지켜보셨던 네, 악단장님은 네. 이렇게 아코디언 연주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네. 와. 그러면 우리 악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아코디언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아코디언은 오른손 그 건반은 멜로디를 하고요. 아, 멜로디를. 예, 왼손의 버튼은 그 뭐 코드를 예, 연주하고 네.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좋은 그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아, 그 양손을 몸의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치매에 대한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주, 이 왼손과 오른손이 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손가락으로 다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고. 네. 이건 진짜 치매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연주를 잘하시는 우리 악단장님의 연주 한번 예. 아, 안 들어볼 수 없죠. 박수! 아, 기대됩니다. 자, 네, 어떤 거 준비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게도 벅찰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네. 아, 저는 이 음악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안 부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악단장님이라서 아, 네.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고요. 네. 맞아요. 악보도 안 보시고 네.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다 외우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공이 있으세요, 확실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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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굉장히 활기차십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동호회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코디언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되어가고요. 1년? 네. 그럼 동호회에 온 지는 네. 불과 한 3, 4개월 됩니다. 그럼 정말 신입이네요. 네. 아니, 공연 날이시면 아코디언 연주만 하시나요? 사회자로서 진행도 맡고요. 예. 아, 진행자시구나. 노래도 한 곡씩 들려드립니다. 아, 네, 아, 왠지 아, 목소리가 남다르네요. 아, 근데 이 동호회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퇴직 후에 네. 예, 어디엔가 집중하고 싶었는데 네. 예, 아코디언을 찾아오게 되었고 네.
또 음악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예. 마음의 여유도 있고 예.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아, 그러시는 아, 연습해가지고 아, 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예? 즐거움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 아코디언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또 좋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좋은 일 할 때 그 뿌듯함이 어느 정도인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럼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아. 또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아. 제가 기쁩니다. 아.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오히려 네, 내가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선생님은 이제 아코디언 연주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도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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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노래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아코디언 연주 좀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노래 네. 한 곡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어떤 노래를 한 곡? 기다리는 호남선. 기다리는 호남선. 박수. 아, 네. 내인 이별가를 불러야 보느냐 돌아서서 이 눈물을 흘려야 보느냐 남선에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야속도 하더란다. 박수!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이제 사이드 보시니까 네. 카메라 보시고요. 예전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최고의 네. 프로그램 생방송 뷰.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멘트 한번 해주겠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 생방송 생방송 뷰 빨리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쪽만 이제 봤는데 이쪽으로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여성 어르신이 네. 한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굉장히 그 얼굴이 아, 스마일하세요. 네. 그 여기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 6년 됐어요. 5, 6년?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게, 내일 공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어디로 공연을 가시나요? 여기 더숙 요양병원으로 갈 거예요. 아, 아 병원에 공연을 가시는구나. 네, 네. 얼마나 다니세요? 한 달에 두세 번 가요. 한 달에 두세 번? 네. 네. 연습은 얼마나 하세요? 연습은 막, 오전에는 매일 나오니까 매일 연습해요. 아, 매일 이렇게 모여서 네, 연습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보면대 빼고 연주 가능하신가요? 아니,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자, 이거 빼겠습니다. 오! 예. 자,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제 공연 가시면은 이제 관객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아코디언 연주해주시면 이게 어떠신가요, 반응들이? 아니,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예. 좋으셔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노래도 같이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아, 그때 굉장히 흐뭇하시겠어요.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보면대, 이거 잠깐. 예예. 예. 또 아픈 분들한테는 음악이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자 이렇게 아코디언 연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저 지금 저 복지관 개원 헌 뒤로부터 계속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아코디언 연주하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진 점. 아 달라진 점은 좋은 점. 이게 아침에 매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네. 하니까 동료들 이렇게 얼굴도 보고. 네. 네. 서로 이제 협조하고 네. 그러니까 참 건강에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건강에 가장 네. 좋은 거군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악기를 매개새로 자, 그러면, 이 건강도 관리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니까 네. 한번 이렇게 당연히 이제 표정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어떤 연주? 네. 저는 저 거기 보면서 좀 보여갔는데요. 아, 어르신 봐야 됩니다. 네. 어르신 눈앞이에요. 어르신은 봐야 돼요. 그럼요. 네. 어르신은 봐야 돼요. 이쪽만 낮춰서 네. 저희가 예, 네. 네. 아 어르 예, 네, 어르신들 봐야 되니까 어떤 연주 저희가 소리를 들려드리는 박수. 거니까 박수 오케이. 자 박수로 듣겠습니다. 박수 자, 다시 한 번 예 하나 둘 셋 넷 소원끼리 진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참 많이 보고 듣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가사를 모르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미로워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함께 연주하니까 네.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 클래식한 그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정말요. 오늘은요, 이 꽃밭정이 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왔는데, 네. 아, 제가 또 느낀 거는 역시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 아,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우리 회원분들께서 준비한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럼요. 저희 여기 끝이 아닌가요? 한 곡 더 관람하면서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혹시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오빠 생각. 예, 알겠습니다. 아, 오빠 생각 저희 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빠 생각 저희 둘이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빠 생각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오랜만에 보는 악기라서 그런지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좀 네. 더 듣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아, 좀 쳐봐야겠죠. 피아노는 쳐봤지만 이렇게 악기와 건반 직접 두 손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이 전주 진북문화의 집과 이 서서학동 아코디언 봉사단에서도 이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문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봄철 대표 특산품인 주꾸미와 이른 봄꽃 동백을 만날 수 있는 곳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으로 함께 가보시죠. 바다야, 내가 왔다. 사철 푸른 바다지만 따뜻한 햇살, 반짝이는 물결, 어느새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봄이 왔네요. 자, 여러분, 지금 서천의 바다에서는요, 주꾸미와 동백꽃으로 굉장히 즐거운 피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온 김에 주꾸미도 먹고 동백꽃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늦으면요, 못 본다고 해요. 빨리빨리 이따 오세요. 저부터 갈게요. 주꾸미는 부지런히 살을 찌우고 500년 된 동백나무는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서천은 바쁘다 바빠. 꽃에 취하고 맛에 반하고 서천 마량폭으로 가보시죠. 나와 함께 주꾸미잡이가 한창인 서천 마량폭우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무사히 선배, 도착했습니다. 이거 주꾸미예요? 우와! 한 통 가득 주꾸미들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있어야 좀 맛있게 주꾸미가 살이 좀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요? 지금도 먹으면 맛이 있는데 네. 좀 많이 섞였네요, 작은 것이. 근데 지금 보니까요, 막 얘네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다니는 게 힘은 진짜 좋네요. 잘 살았죠. 오늘 가격 좀 나올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제 팔아봐야 알죠. 기대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만선이다. 봄바다를 찾아온 싱싱한 주꾸미. 그날 잡은 주꾸미는 위판장으로 옮겨 경매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가물어서 주꾸미 어획량이 예년보다 줄었는데요. 그래도 살은 제법 올랐습니다.
제철 맞아서 귀한 대접받는 서천 주꾸미. 오늘 몸값은 어떨까요? 선생님, 지금 이게 뭐예요? 전폐요. 전폐. 이게 지금 가격 보는 거예요? 예, 예. 가격 좀 나오셨어요? 어때요? 가격 좀 오늘 좀 떨어졌네요. 아, 오늘은 좀 떨어졌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꾸미 왜 뜨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면은 이거 요리하려고. 아, 야, 엄청 많네. 야, 주꾸미 진짜 싫어하구나. 이거 좀. 마량포구 주부들이 아침부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천에는 봄에는 주꾸미, 가을에는 전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꾸미의 살이 오르기 시작하면 열리는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오늘이 바로 D-Day. 올해도 전국 팔도 미식가들이 서천 주꾸미 맛보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축제 첫날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후끈후끈. 1년을 기다려온 축제답게 재밌는 체험거리도 가득했습니다. 엄마 손잡고 놀라운 아이들은 여기 다 모였는데요. 기다리고 계신 줄은 무슨 줄이에요? 아, 여기 축제 그 어린이 주꾸미 낚시 체험. 낚시요? 네, 낚시 체험. 근데 어린이면은 아버님은 일단 못하잖아요. 전 못해요. 어, 아이도 할 수 있을까요? 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빠의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주꾸미 낚시 대회에 출전하는 아이들 각오가 어떻습니까? 몇 마리 잡을 수 있어? 최대 용량이요. 최대가 몇 개? 몇 마리? 다섯? 세 개? 세 개? 너는?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몰라요. 왜 몰라? 자신 없어? 낚시는 랜덤이에요. 어, 그래? 낚시 좀 해봤어? 아홉 살 인생에 낚시는 처음이지만 다들 용감하게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마량포구배 주꾸미 낚시대회. 과연 오늘의 낚시왕은 누가 될까요? 주꾸미와 밀당만 하는 초보 낚시꾼도 있지만 어우, 이쪽은 벌써 월척을 낚았습니다. 대회 규칙상 잡은 주꾸미는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맛있는 주꾸미 음식 만들어주실 거야. 기대해. 와, 이 주꾸미는 정말 무덤만 하더라고요. 와, 물 쏜다.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 지금? 세 마리째. 어, 세 마리 아까도 잡았네. 이거 잡아서 뭐 해먹을 거예요, 엄마한테? 몰라요. 주꾸미 잡아보니 어때요? 좋아요. 아, 신난다. 승리의 무위. 가는 곳마다 주꾸미를 만날 수 있는 서천 마량포구. 주꾸미는 산란기인 3, 4월에 맛과 식감이 가장 좋은데요. 나른하고 입맛 잃기 쉬운 봄철에 챙겨 드시면 그만입니다. 와, 이거 제가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와, 지금 힘 좀 보세요. 저를 이걸 빨판으로. 앞놈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네요. 네. 숨놈은 네. 똑같아도 네. 사이즈는 사이즈 없네요. 알이 없구나. 알이 이게 보이잖아요. 네. 야, 이렇게 한 마리만 해도 이 사이즈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먹고 힘 불끈불끈 내서 오늘 방송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힘 엄청 좋다. 이거 보세요. 3월이면 주꾸미 먹고 힘내려는 분들이 서천을 찾습니다. 살짝 데쳐먹는 주꾸미 샤브샤브에 매콤 쫄깃 주꾸미 볶음. 보기만 해도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지 않나요? 아이, 아무래도 싱싱해서 좋지. 아버님이 직접 이렇게 고른 주꾸미를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주꾸미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아이, 살아있는 시간 거라면서요. 어차피 먹게 돼 있는 거니까. 식감이 일단 쫄깃쫄깃해서 좋고요. 먹었나? 네. 알을 먹어야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식감이 아주 좋아요. 훌륭해요. 이게 뭐예요? 잠깐. 그 식감 저도 궁금합니다. 주꾸미 달라고요. 어머머머. 어머, 웬일이야. 꿈틀대는 주꾸미가 통째로 뜨거운 육수에 빠졌습니다. 야들야들 익혀서 입에 넣어주시는데. 뜨겁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시고 4월 1일까지 주꾸미 축제니까 많이 오세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안 올 수가 없겠다. 입안 가득 그 바다 향기 막 팡팡 나고요. 안에서 정말 다리 두 개 먹었을 뿐인데 한가득이에요. 가득해가지고
저 오늘 촬영 못 하겠어요. 일단 먹어야 되겠어. 맛있다. 주꾸미를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낙지보다 2배, 오징어보다는 5배나 많고요. 두뇌 활동에 좋은 DHA도 풍부합니다. 주꾸미 내장으로 끓인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제 입안을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하나, 둘, 셋, 네 마리의 머리를 제가 다 먹고 확실히 머리가 좋아져서 가겠습니다. 주꾸미로 입이 즐거웠다면 이제 눈이 행복할 시간. 봄바다에 주꾸미가 찾아오면 이 마을 언덕 위에는 선홍빛 동백꽃이 얼굴을 보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에 툭툭 터지는 꽃망울, 향긋한 분위기에 모두들 빠졌습니다. 야,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요. 이 동백나무 숲에 붉은 열매, 꽃이 핀 걸 보니까요. 마음이 벌써부터 막 몽글몽글해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많은 분들이 가족 그리고 뭐 연인분 이렇게 오셨는데 전 언제쯤 이런 따스한 봄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봄아, 빨리 와! 오래전 바다를 지키던 수군이 심은 동백나무가 500년을 뿌리 내려 이제 울창한 숲이 됐습니다. 푸른 서해는 두 눈에 담고 동백꽃 향기는 마음 가득 담아갑니다. 소녀 같은 기분, 좀 우리가 좀 동심의 새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쁨,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동백꽃이 이렇게 빨갛게 폈잖아요. 저의 스무 살 시절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봄이라서 기분도 좋고 이렇게 또 날씨도 좋아서 봄의 향기를 듬뿍 느낄 수 있는 하루였어요. 사랑 꽃 피우는 곳 동백나무 숲으로 놀러 오세요. 서천 앞바다를 찾아온 주꾸미와 붉은 동백꽃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봄의 축제. 봄의 맛과 멋을 즐기러 서천으로 무브무브 지금 떠나보세요. 아, 네. 저는 저렇게 큰 주꾸미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이 모르고 보면 주꾸미인지 낙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구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이 주꾸미는 영양소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이 제철 주꾸미 놓치지 마시고 조만간 네. 저녁 식탁 메뉴로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에서도 주꾸미와 동백꽃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부안과 군산에서는 주꾸미를 맛있는 주꾸미를 맛볼 수 있고요. 또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이 유명한데요. 멀지 않은 곳이니까 가셔서 봄 기운 듬뿍 느끼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나들이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신나게 놀다 보면 머릿속에 알찬 지식이 꽉 차는 이색 체험관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날마다 쑥쑥 자라는 키만큼 왕성한 호기심을 자랑하는 우리 아이들. 설명 듣고 만들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재밌고 식물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성장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알뜰 체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더불어 봄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과 어디를 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색다른 체험들 지금 공개합니다. 따라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색 맞춤형 체험 공간,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경주 동공원입니다. 좋네요, 여러분. 정말 말이죠. 이곳에 오니까 야 정말 봄이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네요. 사계절 봄을 느낄 수 있는 곳. 이곳 경주 동궁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곳인데요. 그렇다면 경주 동궁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체험이 가능할까요?
여기서는 뭔가 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체험인가요? 여기 오시면 많은 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스태프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물을 알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그냥 식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신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나요? 예, 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경주 동궁원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탬프 북을 들고 식물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 우리 아이들. 책자에 나와 있는 16가지의 주요 식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어떤 나무 도장 찍었어요? 고무나무. 고무나무. 이 고무나무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냥 식물원을 둘러봐도 되는데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무엇보다 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또 아이가 또 나중에 또 봤을 때 이때 이런 거 봤구나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들고 식물원을 돌아보며 잠시 여유를 즐기는 사이 스탬프북에 도장을 꼭 찍어볼 수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이거네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는 이 식물을 소개시켜 준 이유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이 식물은 보리수 고무나무입니다. 부처님이 이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우리 식물원에서 제일 크고 의미 있는 나무라서 꼭 보고 갔으면 합니다. 야무지게 찍어야지. 이렇게 미션 성공. 스탬프북에 하나씩 도장을 찍어가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식물원 투어를 하며 스탬프북에 도장을 모두 찍어가면 기념품도 받아갈 수 있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면 꼭 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선생님? 아유, 최고입니다. 따봉? 따봉. 스탬프북에는 여러 식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척척 살아있는 자연 생태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답니다. 사진 찍으면서 다녀보니까 어땠어요? 재밌고 식물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오고 싶었어요?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로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좀 재밌어요. 식물원 투어 와보니까 교육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주말에 가족마들이 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게 생각보다 뿌듯합니다. 선생님, 다 찍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말고 시작.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완성하고 나면은요, 이런 도장과 함께 씨앗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원에 오셔서 봄이 왔구나, 식물이구나, 예쁘구나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렇게 스탬프 하나 찍어가면서 식물과 친해지고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강추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준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색 체험관, 그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이곳 박물관인데요. 저희 어린이 박물관 2005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최근에 최신 전시 기법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난 1월 26일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린이 박물관 주 관람 대상은 7세에서 9세인데요. 딱히 연령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족 단위 그리고 학교 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지난 한 달여간 3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문을 연 경주 어린이 박물관.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 유해 환경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했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떤 체험관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저희 어린이 박물관 상상전시는 사랑이 되다, 그리고 왕을 만나다 등 5개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전시는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박격헛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라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상상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꾸며진 경주 어린이 박물관. 같이 우리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면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게 참 좋아서 이제 같이 놀러 오게 됐습니다. 박혁것의 알을 깨고 다운 아이라는 주제의 특별전은 올 7월까지 계속되는데요. 박혁것의 탄생 신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요일마다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격벗에 대해서 탄생설화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보고 우리 친구들이 신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는 그런 전시고요. 박격벗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탄생 얘기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의 새로운 역사 문화 체험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재개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청을 미리 하고 왔거든요. 선생님께 설명 듣고 만들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알았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돼서 좋은 거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이렇게 체험학습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저희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고요. 매주 일요일에 인터넷 접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꿈꾸는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자. 오감을 자극하는 우리 아이들의 맞춤형 이색 체험들 꼭 한번 즐겨보세요. 네, 보통 박물관이나 식물원 가면 그냥 쓱 한 바퀴 돌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방금 보신 경주 동궁원이나 어린이 박물관은 정말 말 그대로 교육의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 실물과 비교해보는 스탬프북 체험과 놀면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이 정말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말 아이들과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경주. 어떨까요? 네, 경주 좋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문자 키워드 봄꽃 보셨나요? 문자 받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449님, 오늘 섬진강 매화마을에서 봄꽃 나들이 했습니다. 홍매화와 산수유가 활짝 피었더라고요. 야,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하늘도 맑고요. 그렇죠. 이제 꽃샘추위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또 저기서 사진을 찍으셨다는 건 저 위치에 직접 올라가신 걸 텐데. 그러니까요. 직접 눈으로 보셨을 텐데 사진보다도 더 예쁜 걸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사진도 장관이지만 눈으로 본 그 풍경의 느낌은 어떨지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꽃처럼 예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12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꽃샘추위를 물리칠 것 같더라고요. 설레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네. 정말 꽃샘추위라고 춥긴 했지만 봄은 봄인가 봐요. 꽃이 그렇죠. 활짝 핀 걸 보면요. 네. 이번 주 사실 뭐 꽃샘추위다 하면서 수요일에 눈도 오고 네. 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봄을 막을 순 없겠죠. 이 예쁘게 핀 이 매화처럼 1295님의 하루하루도 설레고 행복한 하루가 네. 되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895님, 집 근처에 노란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아 덕분에 봄이 느껴지네요. 사진은 좀 어둡지만 직접 보면 정말 예쁘답니다.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한 번 본 게 다거든요. 근데 5895님은 집 근처에 산수유꽃이 핀 거니까 출근길, 퇴근길 항상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가장 부러웠습니다. 네. 바로 주변에서 이렇게 예쁜 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친구가 하나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 나가실 때 산수역에 말 한번 걸어보세요. 생방송부에 너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축하한다.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1991님, 금전수꽃 보셨나요? 집안 화분에 금전수 꽃이 피었습니다. 결혼 앞둔 우리 아들을 축하해 주는 것 같네요. 저는 저 네. 버섯 모형을 보고 네. 꽃인가? 저 위에 살짝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991님 덕분에 이렇게 네. 금전수 꽃을 오늘 처음 보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또 꽃이 피면서 집안에 또 복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또 결혼까지 아드님께 사신다고 하니까 행복한 봄날 되시겠어요. 네, 사실 꽃은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요. 네. 우리 아드님의 시작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6286님. 길에 버려진 목련 가지를 입양해 왔어요. 물병에 꽂아두니 드디어 목련꽃이 활짝
키웠답니다. 아, 목련 가지와 6286님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6286님께서 입양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쯤 이 목련꽃은 봄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목련꽃도 참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자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주워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맞아요. 입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 우리 6286님. 올 한 해도 더욱더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1153님, 어제 봄꽃을 시샘하는 눈 속에서 만난 꽃입니다. 아, 저 보이네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수줍게 얼굴을 내민 꽃이 조금 추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일찍 핀 봄꽃을 시샘한다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꽃샘추위가 포기하고 봄꽃에 양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쁘게 핀 꽃을 저희 얼음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얼른 떨어져야죠, 이거는. 네. 떨어져서 저희 봄을 활짝, 활짝 예쁘게 더 빛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874님, 제가 직접 가꾸는 텃밭에 작은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작은 꽃 덕분에 우리 집에도 봄이 느껴집니다. 아, 저렇게 작으니까 저는 밤에 자다가 혹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꽃이 떨어지진 않을까 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이런 말투 속에서도 유진 씨의 이런 배려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들꽃 하나에도 기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네.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섬진강의 절경과 사계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팔공산에서 시작해 임실과 순창, 곡성을 이어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 그 강을 벗삼아 아름다운 섬진강 절경과 사계를 25년 동안 화폭에 담아온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송만규 화백. 그는 1993년 처음 찾은 섬진강에서 논두렁 사이에 물줄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 강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섬진강을 소재로 한 21번째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이번 섬진팔경 전시회에서는 순창 장구목과 하동 평사리, 광양 무동산, 지리산, 그리고 임실 붕어섬 등 섬진강 8곳의 절경을 볼 수 있는데요. 송만규 화백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산과 강이 어우러진 섬진강 4개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서 열리는 섬진강 화가 송만규 씨의 섬진팔경 전시회.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섬진팔경의 사계절을 담은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네. 25년간 이 섬진강을 화폭에 담아왔다고 하니까 네. 이 작가의 섬진강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섬진강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봄꽃 보셨나요? 라는 키워드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1295님, 1991님, 0874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시회에서 소개해드린 섬진 팔경 중에 하나인 임실 구단마을. 봄 매화가 참 유명한 곳인데요. 이번 주에 이곳에 가면 이번 주말에는 매화축제에 함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매화 꽃길 걷기와 매화 양초 만들기 같은 체험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섬진강의 봄 정취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ure ain't the boy I've been dreaming of, but...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